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다음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문제점이다. 틀린 걸 찾아봐라 했습니다. 요게 이제 타이어의 상태인데요. 같은 타이어예요, 다. 근데 공기압이 저기압일 때 이거는 고기압이고 이거는 적정기압이고 너무 빵빵한 거죠? 그럼 요게 둥그레져서 지표면의 접지를 밑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달아요. 얘는 또 오히려 너무 또 적어서 여기만 달아요. 여기 끝에만. 이쪽만. 딱 적정하게 여기가 다 이제 골고루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틀린 거 찾아보래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연비가 저하돼서 손실이 따른다. 지금 공기압이 부족할 때의 문제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연비가 저하돼서 손실이 따른다. 그렇겠죠. 연비가 이제 아무래도 타이어 접지가 잘못되면은 그만큼 마찰력이 많이 발생하고 잘안 나가죠, 차가. 연비 저하돼서 손실이 따르게 되고 주행 속도가 증가돼서 위험하다. 주행 속도가 증가되기 어렵죠. 속도가 잘안 나요. 아,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요게 답이겠네요. 네, 2번. 주행 속도가 증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와 휠이 분리되기 쉽다. 그렇겠죠. 왜냐면 잘안 붙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주행 저항이 커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주행 속도가 증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겠어요. 답이 2번입니다. 54번. 4.5톤 화물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이 얼마 나오냐 했어요.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법 8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에 해당하는 거 나오죠?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있어요. 요거. 네, 요거는 4.5톤 화물자동차예요. 그러면은 승합자동차에 해당을 하죠. 요거요. 그래서 5만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안 하면 5만원에 범칙금이 나오는데 지금 요거 4.5톤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1번 조항에 해당을 하죠. 참고로 적재 제한을 위반하거나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거 있죠? 애기 안고 운전하거나 개나 고양이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단속되면 바로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가 되죠. 주의를 하셔야겠죠? 55번. 다음 중 자동차의 연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연비요. 네, 연비가 뭐예요? 리터당 갈수 있는 거리, 요거 말하죠. 그래서 자동차가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게 길면 길수록 연비가 좋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1번이 답이네요. 자동차가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연비에 대한 설명이죠.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피.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요 부피.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 배기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크랭크축에서 발생하는 회전력. 여기 보면 크랭크축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크랭크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크랭크축에서 회전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확 돌아가는 이 힘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거 토크라고 하죠. 토크가 좋으면 차가 힘이 엄청 좋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75kg의 무게를 1초 동안에 1m 이동하는 일의 양. 이걸 뭐라고 하죠?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 그러니까 게임할 때 MP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매직 파워 아니에요. 이거 HP 얘기하는 거예요. HP 뭡니까? 또 HP 하니까 또 헬스 파워 이거 아니에요. 그 P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호스 파워. 말의 힘 이런 뜻이죠. 옛날에 말이 75kg짜리 짐을 1초 동안에 1m 끄는 그 힘, 1마력이죠, 그게. 그렇게 측정했던 거잖아요. 그걸 마력이라고 불러요. HP라고 씁니다. MP 아닙니다. 답이 오늘 1번이 되겠어요. 56번. 다음 중 운전자에게 엔진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이 뭐냐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이 불이 딱 정확하게, 이거 시동 걸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거 딱 넘어가면 일로 확 넘어가죠? 예, 게이지가. 예, 불이 딱 들어와요. 땡땡땡땡 막 소리 나요. 이게 뭐냐면, 냉각수 수온 경고등이에요. 냉각수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 이제 온도계를 딱 담가 놓은 거죠. 근데 온도계가 이렇게 게이지가 상승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뭐겠어요, 그럼? 네, 수온 경고등을 얘기하는 거죠. 냉각수 수온 경고등이에요. 엔진이 뜨거워지면 원래 수냉식과 공냉식, 엔진 냉각수가 돌면서 엔진을 식혀주고 또 바람이 찬 바람을 집어넣어서 엔진을 또 식혀주고 이렇게 물로 식히고 공기로 식히고 이렇게 둘다 식히거든요, 차에서는. 근데 이제 엔진이 자꾸 과열되면 냉각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수온 체크를 해라 해서 수온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답이 2번이죠.